아, 이름이 하츄핑이 아니라 티니핑이구나. 하츄핑은 뭐지? 하츄핑은 뭐예요? 왜내 머릿속에 하츄핑이 자리 잡은 거지? 사랑의 하츄핑. 티니핑 시리즈의 캐릭터 이름이구나. 아, 정말 큰걸 알아갑니다. 이번 맞추기에 큰 도움이 되겠는걸요? 오케이. 적당할란가요? 그럼 한번 오늘자 캐치 티니핑, 티니핑 맞추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그러니까 하츄핑은 얘인 것 같더라고요. 이 친구 이 약간 다 눈동자가 크구나. 이 약간 다 약간 같은 부모님 아래에서 나온 아이들인가? 아무튼 그러면 30개 풀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자 사실 이게 맞추기 퀴즈라고는 하지만 이제 맞춘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약간 그 표현이 좀 더 올바르겠죠? 이름을 지어준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요. 제가 보기에는 머리에 달고 다니는 젤리 보이시죠? 젤리 모양이 복숭아인 거 보니까 약간 근데 그냥 젤리핑으로 처음에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요? 귀여핑? 귀여핑? 근데 이게 왜냐면 제가 딱 아는 얘가 하츄핑 하나랑 딱풀핑 하나거든요? 아니 이게 그래서 이름이 감이 안 잡혀요. 아니 얘네들을 이름을 어떻게 짓는 건지 감이 안 잡히는데 뭘까? 약간 어떤 걸 기준으로 잡는 걸까요? 근데 머리 위에 약간 눈꽃 모양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눈꽃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도요? 눈꽃핑 한번 해봐야겠다. 뭐야! 어이! 아니 나 이 기업 이름이 어디라고요? 내가 여기서 한번 일을 해봐야 되나? 이름 짓는 걸로? 아 나 이름 잘 짓는데? 뭐지? 다음! 자, 이 아이는 딱 보니까 근데 머리엔 젤리, 손에는 사탕, 달달한 걸 좋아하는 달콤핑 이런 거겠구만? 아니 손에 누가 봐도 이거 그 뭐냐 사람 죽일 흉기로 쓰는 이 탕후루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게 알랑핑이에요?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. 아니 서운하네? 아니 북자를 들고 계셔 이분은? 북자인데 약간 옛날 버전이네 이거. 그러면은 머리 위에는 삼색 만두를 들고 계시고 아 요리를 하셔. 약간 셰프핑 이런 거 아닐까요? 셰프핑? 만나핑이요? 다들 이름이 세 글자시겠죠? 아이스크림핑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. 아니면 어디였더라? 아니 어렸을 때 그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받아온 약간 이제 아무튼 약간 맥도날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핑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눈썹이 반 이상 자르는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엔 약간 서운핑 이런 걸 수도 있어요. 약간 서운하시잖아. 아니면 약간 모나리자 델범핑? 이런 거? 이름이 너무 긴가? 세 글자겠죠? 이따가 보면은 약간 그 포켓몬에 나오는 그 EV 얼음 형태 진화 형 닮았단 말이죠. 근데 그 아이 이름이 뭐였더라? 이름이 좀 많이 기네? 글레이 모식이네? 간단하게 얼음핑 이런 걸로 이제 딱 하면은 좀 더 어린이답게 가야겠다. 조금 더 이제 약간 오케이 약간 이런 거 약간 이런 거 감이 안 잡히는데요? 노란 선글라스에 확성기? 약간 근데 이분들마다 이제 성우가 있는 거죠? 각각 이제 목소리가 다른 거겠지? 확성기? 약간 레크레이션 핑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. 아니면 약간 반장 핑. 아니 이 정말 감이 오는데요? 더블핑. 아니 갑자기 아까 꽁꽁핑이었다가 이제 더블핑은 이게 약간 어감이 조금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. 아니 더블핑은 이게 시끌핑도 아니고 더블핑은 이게 개구리 소년의 그 거시기를 들고 있다? 개굴핑 어떤데 너? 너 개굴핑이라. 주루핑이요? 왜 주루 피가 주루. 아이씨 이거는 이게 아니 이게 아니 갑자기 이게 아니 이게 갑자기 이거 이상하다? 아니 이게 방송에 있으면 나와도 되나 이게. 아니 갑자기 이게 약간 이게는 사탕핑이 아니 이게 갑자기 큰 충격이 하나 와가지고 이게 롤리핑이요? 갑자기 큰 충격이 와가지고 이게 너무 큰 충격이라 이게 참 양인데 약간? 약간 머랭핑. 넌 딱 걸렸다. 이야! 유모차? 유아핑. 넌 딱 걸렸다. 베베핑이요? 별별핑. 자식 스타츄핑? 아니 하츄핑이랑 스타츄핑이랑 다른 거예요? 실언? 까치라츄핑? 아니면 약간 클로핑? 클로버핑? 세이핑? 어떤데? 피읍피읍 토닥핑이요? 아니 무슨 햇님핑 나나핑이요? 눈사람 스우맨 스노우
김을 파손 핑? 아 이거다. 창백 핑. 이게 진짜다. 꿀의 핑이요? 아니 이름 짓는 게 약간 나랑 뭔가 하나로 고쳐져 고정. 자 소방 핑. 진압 핑? 아니 대체 소방관인데 뜨거 핑을 왜 쓰는 식인 거예요? 아 소방관인데 불을 끄셔야지. 불을 지피시면 어떡해요? 아니 내가 아니 이게 아니 뭐요? 안돼 핑? 금지 핑. 오케이 금연 핑 가자. 시럽 핑. 오케이 푸딩 핑. 이건 또 푸딩 핑이네. 어? 아까이랑 굉장히 닮은. 뭔가 어디서 본 탄데 아이스크림 3개가 올려져 있다? 그러면 3개가 올려졌으니까 트리플 진화? 걔 이름이 뭐더라? 꽁꽁핑. 이거 어떤데? 다른 녀구나. 뿌까핑? 미더핑이요? 아니 이게 어딜 봐서 믿을 이 믿을만한 그 포인트가 안 보이는데 어디 봐서 믿는 거지? 자 고쳐핑. 아니 이런 아니지 아니지 어떤 포인트로 이름을 지으시는 거지? 아니 어떤 거 맞고 어떤 거 안 맞네? 자 야 약간 응원핑 이런 거겠죠. 응원핑 힘내요? 아니 네 아니 이럴 수가. 머리에 올려주는 거 보니까 약간 좀 불이 나고 약간 버럭이처럼 버럭핑은 아닌 느낌이니까 약간 이제 학교 개회대에 약간 그럴 때 할 것 같은 그런 거 들고 계시는 약간 약간 아 뭘까? 약간 열정핑 이런 거 아닐까요? 야 어린이의 님이 좀 맞죠? 부투핑이요? 아니 이 이름을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 똑똑핑? 이것도 맞췄네? 아니 뭐지 나 진짜 재능이 있나? 아니 내 진짜 제가 1등 할 수도 있겠는데 진짜? 요술핑 항아리핑인가? 포실핑이요? 아 약간 산책핑? 약간 피크닉 산책핑이 맞겠죠? 세 글자라면 산책핑. 어떤데? 다조핑이요? 밴드를 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밴드핑이 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 캐릭터는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. 오히려 그 반대인 다처핑. 내가 치료해줄 수 있으니까 다처. 아야네? 아니 이게 무슨 판단은 옳았지만 조금 더 약간 잘 생각해야 되는 건가? 약간 또 힘 약간 불금핑 이런 걸 수도 있단 말이죠. 머슬핑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. 애들이 쓰는 캐릭터 이름이라기엔 좀 어려우니까 불끈핑. 뭔가 좀 이건 어감이 좀 격한데? 약간? 아니 머슬 아니면 불끈일 것 같긴 한데 아니 이거 머슬핑 갑시다. 무거핑이요? 아니 이상한 게 소방 캐릭터인데 뜨거핑. 아니 이게 아니 소방 캐릭터인데 뜨거워서 불을 지피시면 안 되잖아요. 아니 머슬 캐릭터인데 무거핑. 무거울 드시는 분인데 무겁다고 생각하.. 아 그 얘 뭐 내가 약간 느낌이 다른가? 약간 얘는 인어공주다. 소라를 들고 있어요. 자칫하면 인어공주에 초점이 갈 수도 있지만 이건 더 큰 소라에 집중해야 돼요. 소라핑 어떤데? 퐁당이요. 약간 이응이응이응을 약간 좀 생각하신 건가? 아니 이게 얘네는 뭐예요? 아니 이게 내 말이 자 내쌍핑? 어떤데? 간호핑이요. 화가핑인데 화가핑은 약간 좀 안 어울리니까 화백핑 어떤데? 백핑아 그린핑이구나. 조금 더 간단하게 갈걸. 아니 이게 아니 다들 잘 맞추시네? 아니 이거 상위 60% 어떻게 하는 거지? 아니 이게 아니 벌써 30개 다 했어요? 아무튼 오늘 도너핑이 아니라 또너핑. 너무 어려워요. 암기핑 50개 중에 46개 맞췄어요. 아니 이분은 진짜 개고수신데요? 아니 46개면 아니 이게 저도 넣어주세요. 석준핑. 아 준핑씨 들어가야지. 준핑씨 꼭 들어가야지. 오케이 51개로 해서 준핑씨까지. 아무튼 오늘 재밌었습니다. 굿.